아,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다를 또 다른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은 SNN까지 더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가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죠. SN의 극한값은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AN은 0이죠. 수렴하니까. 그러면 리미트 보내면 AN은 0으로, AN은 0으로, SN은 1로 간대요. 여기 SN은 1로 가고, SN은 1로 가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한대 가니까 계수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얘들은 다 상수로 가고 n은 무한대 가니까 무한대 가는 계수만 봅시다 해서 이렇게